자, 이제는 소화의 마지막 단계인 대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상행 저 대장, ascending colon, 그다음에 평행 대장, 하행 대장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cending transverse, 그다음에 descending colon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직장, 렉툼을 통해서 이제 항문으로 그렇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장은 원래 그 초식동물에서는 대단히 많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옛날에는 초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대장이 이제 잘 발달됐다가 초식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대장 기능이 다른 초식동물에 비해서는 많이 그 쇠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그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 그 가스트린이라는 그 호르몬과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대장 반사라고 그래서 아까 그한 학생이 질문을 했지만 위에 내용물이 들어오면 대장 운동이 활발해가지고 그 화장실에 가고 싶은 이제 생각을 갖게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게스트로콜릭 리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이 반사는 어른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있지 않고 어렸을 적에 주로 뚜렷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음식물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는 그런 습관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상황 중에 변비와 설사라는 게 있는데 변비는 변이 너무 오랫동안 대장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건조되고 딱딱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그 변비고 설사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내용물과 수분이 빨리 그 배설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설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변비는 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용물이 너무 적다. 특히 섬유질을 섭취를 별로 안 하고 그 소위 어느 정도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올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으면 필연적으로 내용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화나 감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대장 운동이 저하가 되거나 또는 암이나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배변 운동이 저하가 되거나 그 다음에 이 배변 반사와 관련된 신경이 손상을 받았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항문에 카테터, 관을 꼽아가지고 인위적으로 뽑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아직도 이제 살아 있는데 한몇년 전에 이 척추 손상을 받았어요. 척추 손상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하반신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발로 서서 뒷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바로 뭐 바로는 아니지만 며칠 있다가 이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에 입원을 해서 약 3개월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입원 치료 받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고 그래서 약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뛰어댕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침도 맞고 그 요즘에 저 유행하는 스템셀 그 치료도 받아보고 뭐 별의별 치료를 다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95%는 회복이 됐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 배변하고 배뇨. 배변과 배뇨 반사가 제대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아직도 지가 원하지 않을 때 아무 때나 그 자연이 시키면, 지 몸이 시키면 그 변을 놓고 뒷단에는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완전히 컨트롤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변 반사에 관련된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배변 상황이 제대로 정상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비는 주로 이제 점액을 분비하는 거고 대개는 그 점액은 화학적인 중화작용이 주다. 그리고 소화 과정은 별로 없고 대장 속에서는 대장균, 대장에 사는 균을 우리가 통칭해서 대장균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우리한테 대단히 이로운 균들입니다. 그 균들이
여러 가지 분해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몸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 셀룰로스 같은 거를 분해해 줘서 소위 말해서 물이나 소량의 비타민 등을 이제 흡수하게 그 만들어 주는 기능을 이제 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은 소화 기능이 거의 없는데 불구하고 이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일부 소화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어떻게 저 운동을 하는가를 볼 때는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발열이라는 그 저 화학 약품을 먹습니다. 그 먹으면은 그게 이제 우리 소화관을 타고 쭉 가서 또는 이제 대장의 경우에는 이 항문을 통해서 거꾸로 집어넣습니다. 넣어주면 그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발열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대장에서 어떻게 이 발열이 이동하는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발열 영상을 보고서 그걸 볼 수가 있고, 요 근래에는 대장 내시경이 아주 발달이 돼가지고 대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내시경을 통해서 그 잘 볼 수도 있고 진단할 수도 있고 또 치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변은 아주 복잡한 그 뇌 기능, 뇌와 기타 여러 가지 신경에 의해서 반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뇌약물이 이렇게 직장에까지 와서 이제 머물러 있다가 여기에서 그 신경의 반응을 받아가지고 여기가 좀 가득 찼다, 변이 여기에 가득 찼다 그러면은 그 이제 항문을 열어주는 그런 반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관략근이 두 개가 있는데 내항문 조임근, 외항문 조임근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변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급히 일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당황한 적도 있겠지만 그 당황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저 항문 조임근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큰 실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내도 설사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러한 그 배설물을 이제 배설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뭐 개가 배설물을 치울 리 없지만 하여튼 그러한 그 배설물을 잘 배설하고 나면 느낌이 어떨까요? 아, 시원하다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 배설을 하고 나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소위 입에서 항문까지의 위장관을 살펴봤고 남은 시간에는 부속 소화기관 그 중에서 특히 간과 담낭과 췌장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이제 그 췌장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생기는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췌장은 길게, 장기가 길게 되어 있어요. 길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분비 기능, 소위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입니다. 그 호르몬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하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냅니다. 근데 두 가지 호르몬의 기능이 상반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한 장기에서 상반된 작용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호르몬을 내는 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분비 기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거죠. 각종 소화효소를 분비해가지고 음식물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췌장의 기능입니다. 췌장은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길게 쭉 저 그 긴 장기이기 때문에 이 거기에서 어떤 그 종양이 생긴다 그랬을 경우에는 특히 꼬리 부분에서 종양이 생기면은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에 생겨야지만 소화불량이라든지 기타 증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꼬리에서 생긴 종양이 머리까지 와서 증세가 나타날 정도가 되면 그때는 너무 늦은 거죠.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머리 부분에서 생기면 머리 부분에서 생기면 바로 증세가 나타납니다. 바로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적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꼬리에 생긴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꼬리에서 먼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 생길까? 그건 모르죠. 우리가 볼 때는 재수다 그렇게 보는 건데